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너무 녹화되고 있는 건가? 어, 이거 내려야지. 어, 이거 좁아. 어, 아, 무거워.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팔 빠질 것 같은데요? 어? 아, 이제 올라가야지. 아, 여기 시스템이 바뀌어서 얘기하고 가야 돼, 이제. 얘기하고 가야 돼.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겠는데?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예, 1층에서 사람 만나서 올라. 아, 안녕? 아, 열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무사히 올라왔어. 무사히 올라왔어. 아니, 팔 아파. 이거 벌 받는, 이거 완전 벌 받는 건데, 이거? 벌 받는 느낌인데? 내일 방송 이걸로 때울라 그냥. 오늘 방, 어때? 네. 내일 방송. 스마트폰으로 해야겠네, 이거. 아, 사장님. 저기 1층이에요. 지금. 아, 네. 장비 끝내주는데요? 아, 처음 됐습니다. 예. 아, 예. 저 장비. 우리 형님이시요. 야, 장비 끝내준다. 뭐, 이걸로 가져오셨구나. 원래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요? 작은 거 없어요. 아. 작은 거 없어요. 아. 작은 거 지금 사고 있어요. 사서 배송 오고 있어요. 너무 팔 아픈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이런데. 아니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테스트 안 하고 오늘 급하게. 여기 괜찮으시죠?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아, 또 윤 차장님이 또 저기 상담 받으실 거 있다서 저도 혹시 좀 끼길 수 있나. 예, 예. 아, 처음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 차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최고. 그걸 향해 지향하고 있는. 지향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사무실이 여기 국회 여기 여의도에 계시네요. 예, 예. 오늘 그러면 차장님은 목소리 예. 출연하시고. 예. 저요? 아, 얼굴 좀 출연하실. 얼굴이 아 저는 오늘 예, 예. 저도 저요? 예. 저는 저 할 게 뭐가 저는. 저는 제가 그러니까, 해드릴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 이제 받으셔서 안 주셔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희 네. 차장님도 네. 나중에 지점으로 네. 한번 제가 네. 찾아뵈려고 네.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아,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이제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네. 다음 기회. 제가 나오게 되면은 네, 네. 원활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가 예전에는 네. 그 과표, 폐율 두 개만 알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거 완전 수능 공식화 돼가지고 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사고 많이 날 것 네. 같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현직에 있는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 세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계속 고객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고객자 상가분들 네. 이제 관심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금융권에는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현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 상담 들어오면은 예.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게 기존에 예. 뭐 법인세 하시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예. 굳이 뭐 부동산 세제 예. 사고 날까봐. 아니 저도 진짜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어렵겠다 이거 진짜. 아니 우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 중에 현직 세무사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 저 세무 때려치시고 네. 주식 투자만 하죠. 아, 네. 곧 슈퍼개미. 곧 슈퍼개미. 그분 뭐 신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세무사 분들 되게 네. 잘 나가시는 투자자가 분이 있다고. 그 저종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지분 신고했다가 줄이셨잖아요. 샘표 식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런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뭐 상담해봐야 돈이 안 되는데. 샘표. 샘표. 그 세무사님이. 아. 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고도 뭐 요새 지분 신고하시면 진짜 슈퍼개미 분들 많아서 저희 같이 하시는 분은
그분은 아닌데 언젠가는 곧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잘하셔. 잘하셔. 사장님하고 동갑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사장님은 더 부자 아니야 솔직히? 지금 더 이해있게 잘 되면. 아니 거기 아니 요즘 네, 네. 통화 안 해봤죠? 붙었어 요즘. 붙었어요? 요즘 읍내리가 네. 다 20만 원 넘어서 나가고 네. 강변 네. 쪽에 막 30만 원대도 막 나오고 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도 곧 슈퍼게임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거 많이 올랐. 네, 네. 그거 되면 역전할 것 같아요. 한 방에 역전이죠. 아 제가. 우선 우리 차장님부터 네. 차장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끝나고 따로 하고요. 일단 끝나고 예 따로 하고. 예. 아 제가 총 지금 아홉 채거든요. 총 아홉 채인데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개는 이미 구입하면서 준공공 임대로 묶었어요. 한 채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비조정 지역에 KBC 두 개가 있고요. 개드립을 쳐야 되는데 개드립 못 치겠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개 더는 네. 조정 지역에 KBC 분양권. 차장님 물어봐야 될 거예요. 차장님. 예, 차장님, 차장님. 네. 차장님 보유하고 있으신 게 지금 네 채이신데 그중 한 채 있으신 거고. 제가 세 개고요. 와이프가 6채. 6개. 그 중에서 네 채는 임대주택을 예. 등록을 하신 거고. 등록했어. 그럼 결국은 다섯 채 임대주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근데 하나는 안 걸어놓고 있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렇게 매각 계획은 없거든요. 사실 제일 팔고 싶은 거는 조정지역 한 채를 저는 매각을 하고 싶은데 사실 매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가격이 빠졌는데 제가 또 헐값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지금 분양권인 상태거든요. 요번 달에 입주인데 어떤 게요? 조정지역에 조정 예, 요번 달에 입주인데 그게 조합권 입주 분양권인 상태. 예, 분양권인 상태입니다. 분양권이고 제가 원분양자인데 이게 피가 4억까지 붙었는데 한 2억이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근데 2억까지 팔고 싶지가 않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 전략은 조정 지역을 사실은 개를 매각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외 이주에 대한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만 다 보유를 하고 싶은데 얘는 이제 무상임대로 제가 볼 때는 그냥 두고 이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때문에 요거 하나하고 지금 와이프 거 한 채 미등록 한 채 제 거 총 네 채가 되잖아요. 네 채를 임대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임대 등록을 안 하는 게 나은지. 요거랑 요거 예, 예. 네 개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예. 등록하는 게 예.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지금 연봉이 한 제가 지금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임대주택을 예. 아시겠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은 예.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예.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예. 임대사업자 최소 4년이나 8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예. 만약 중도 해제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임대료를 못 올린다. 이 단점이 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반해서 내가 얻는 세제 혜택이 그것보다 예. 위하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예. 그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예. 요건들이 되게 다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제 혜택 주는 것들이 그 시점서부터 보면 예. 취득세라던가 예. 예. 종부세, 예.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예. 이것들도 다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본인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장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 취득세나 재산세 때문에 걱정하시기보다는 예.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랑 예, 예. 양도세 혜택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때문에 예. 결정을 하시는 건데 예. 내가 요거를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했을 때 예, 예.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예. 지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장특권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예, 예. 장특권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해주겠다는 거고 예, 예. 내가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2주택을 팔 건지 2주택을 팔 건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건데 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다고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봐야 되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으시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져 있는 임대 기간을 채우신 다음에 예. 국민주택 요건 규모 이하여야 되고 예.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금액이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런 것들 주택세에서 다 배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기존에 있었던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예. 만약에 그거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파는 주택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민주택 규모라던가 임대 계실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신다고 하시면은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등록을 하셨을 때 요 주택 안에서 내가 매도를 할 거다 그래서 8년 이상 임대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면 등록을 하셔야죠. 지금 임대주택 사실 매체는 사실은 이제 8년 뒤죠. 8년 뒤에 되면 이제 양도세 100% 면제거든요. 그거는 8년 뒤에는 무조건 가격 불문하고는 이제 다 사라지는 주택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유리한 거는 지금 조정지역 주택으로 제가 이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임대주택으로 다 묶어버리면 얘를 이제 2년 뒤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게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시게 되면은 가능하시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얘도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시키고 전부 다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순차적으로 주택을 이제 정리를 하는 만약 이거 팔 때야 빚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만약에 순차적으로 팔게 되면은 이거 팔고 나서 새 집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그거 팔고 아니면 요거 팔고 여기로 들어가실 건가요? 네, 뭐 그런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쪽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기존에는 비과세를 만약에 요거는 다 임대주택으로 들어갔고 난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들어가서 사는 시점서부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비과세가 못 받게 지금 과세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또 요거 팔고 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살다가 또 팔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나마 지금 이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됐으면 다주택자이신 거잖아요. 물론 여기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과세가 되도록 올해서부터 변경이 됐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랑 마지막에 들어가서 사시는 두 가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거는 뭐 이거는 우선 내채는 다 날리고 있는 거는 좀 저희 노후에 뭐 그냥 그런 용도로 남겨서 해도 되고 그럼 사실 이사 가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사 가는 게?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게? 그 양도세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그나마 양도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할 거라던가 아니면 투자수익이 많은 곳으로 이사 가셔서 실제 거주와서 비과세 받으시고 나머지 주택은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게 낫죠. 이게 제가 사실은 매도가 거의 10억 근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수익이 그래서 2년 뒤에 예, 뭐 충분히 매각 가능하고 왜냐면 주변 시세가 그래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그 지금 임대주택을 넣기가 또 애매한 게 2015년도, 16년도가 분양 주택수가 거의 최대여가지고 전세가율이 지금 낮거든요. 싸거든요. 근데 한 2년 뒤부터는 제 계산으로는 좀 올라오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임대로 묶어버리면 거의 뭐 무료공사 예전에 2008년도에 파크류가 전세가 1억이었어요. 84제곱미터. 그때 제가 그러니까 뭐 확 몰리면 펠리오시티도 그 일시적으로 확 몰리는데 몰리면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딱 걸어버리면 거의 무료 봉사, 이제 세입자에 대한 봉사 8년, 4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4년 걸었다가 다시 뭐 8년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차라리 종합소득세를 맞더라도 버티기다가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는 방향. 만약에 그냥 두면 그냥 버티기 모드로 가게 되면 조정지역 주택을 대출을 최대한 낸 다음에 대출을 내는 건 이제 대출 내서 금융비 이자에 대한 것도 비용 처리 70% 대출 이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받고 해서 이제 종소세를 최대한 이제 낮추고 버틴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임대주택을 걸어도 걸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가든지 제가 볼 때 두 옵션 파는 건 이제 옵션에서 좀 제외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임대소득이 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임대소득이요? 지금 총 9채 중에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총 8채이신 거잖아요. 어머니 거주하시는 거 제외하고 8채에서 발생되는 그럼 5월달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까 전에 그 대출이자 관련돼가지고선 그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 기장 맡기셔가지고 비용 처리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출이잖아요 이런 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죠. 예, 올해부터 해야죠. 예, 이제 작년 왜냐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득이 이 정도 발생하셨으면 연간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우선 제가 하긴 했어요. 하긴 하셨어요. 예, 예, 제가 했어요. 하긴. 예. 제가 그냥 가르마를 했는데 뭐 틀리면 더 받으러 오든지 뭐 큰 금액은 아니어서. 홍택수에도 그냥 자진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자진, 예, 홍택수 자진입니다. 하긴 했는데 뭐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집주하면 안 되나요? 맡겨야 되나요 무조건? 홍택수에서 자기가 하면 안 되나요? 직접 예, 하시려고 예.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 정도 소득이라고 하시면은 예, 예. 법정 비율대로 비용 공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예, 예. 그리고 직접 장부 기장을 해가지고 비용 공제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해볼 수는 없지만 예. 법정 비율을 했을 때 방법이랑 실제 예, 예. 장부 기장을 했을 때 필요 경비 공제하는 예. 방법이랑 비교해가지고 예.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예, 예. 어차피 지금 대출이 많으셔가지고 대출이자 나가는 게 많다고 하시면은 예, 예.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가지고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한테 기장 물론 기장료 나가지만 그런 것도 예. 어차피 다 비용 처리 되니까 예,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선 결정을 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예.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 맡기네. 자, 우선 제가 이거 재미로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게 또 용량이 다 아까 중간에 찼나 봐. 이게 재미 제가 편집해 가지고 제가 여기 뭐 여기 와서 뭔가를 한다 뭐 이게 아직 저 새싹 유튜버입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3,500명인데 보지 마세요. 제 유튜버라고 그래 가지고서 유명한 유튜버이신가? 아니 한 달 됐고요. 제가 저 주식쟁이에요. 주식쟁이고 우리 저기 차장님하고 차장님 도움을 많이 받는 새싹 저 주식쟁인데 너무 낮에 무료해서 방송을 하는데 아 마치 요새 그래서 어디라도 가게 되면은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근데 마침 또 소재가 또 편집을 해서 그냥 한 뭐 5분 7분 정도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읍내 나왔다 이런 저기 방송은 원래 이제 막 좀 자극적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네. 지금 이거 질문하신 것들이 대략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이런 상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신 거잖아요. 차장님이 네. 약간 특별한 케이스 아홉 차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섞어 있는 케이스도 네. 많이 없고 네. 어머니가 거저 있으신 것도 없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내용이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사실 네. 자극적이라던가 아니면 흥미나 아니면 네. 초보자들이 좀 쉽게 듣게 하려면은 네. 네. 좀 쉬운 내용으로 해가지고선 좀 광범위한 주제를 던져야지 네. 저도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질문이 네. 네. 너무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아, 그렇죠. 이게 약간 네. 좀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출연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아 차장님은 뭐 깔끔하셔서 아니, 메이크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윤성인 팀장입니다. 아니, 제가 또 반포 지점에 한번 네. 가고